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IC 시간에서 IC 구성 중에 설치 타이밍 사이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TSS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ISC가 어떤 플랫폼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사이징을 구성하실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ISC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센스는 몇 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실제 디플로이 하시기 전에 계획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ISC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저희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물리 장비가 있죠. 보통 SNS 서버, 시큐어 네트워크 서버라고 하는 서버가 있고요. 지금 3700대, 그리고 3600대, 3500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3600 시리즈랑 3500 시리즈는 이미 end of sale, 그러니까 EOS가 되었기 때문에 3700 시리즈만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구매하시려면 요세 가지 3795, 3755, 3715 중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보이죠? 여기 버추얼 머신에는 네 가지 타입의 버추얼 머신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 서버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요런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인스턴스 방식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AWS의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ISC를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AWS 같은 경우에는 저희 ISC 3.1 버전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ISC를 올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친구들은 ISC 3.2 버전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VMware 엔진을 올려서 그 위에 ISE 노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ISE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요세 가지 형태 중에 필요하신, 내용에 따라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 사용을 하시면서도 섞어서 사용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섞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SE를 한 대만 두는 경우보다는 두대 또는 세대 또는 그 이상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 이상을 둘 때에 요세 가지 형태의 장비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물리 장비는 이미 리소스가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버추얼 머신이나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리소스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이때 충분히라는 개념은 물리 장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장비 지금 3715가 가장 작은 사이즈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3755가 중간 사이즈, 3795가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만약에 중간 사이즈의 버추얼 머신에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SNS 3755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랑 동일하게 버추얼 머신에 리소스를 할당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이제 중형 사이즈와 동일한 아웃풋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소스만 충분하면 되고 또 다른 측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 사이에 통신 환경만 원활하면 됩니다. 이때 원활한 통신 환경이라는 것은 ISE 서버들 간에 300ms 이하의 레이턴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플랫폼이 있고 요세 가지 형태의 어떤 것을 사용을 하시던 처음에 ISE를 구매하시고 나면 ISE 평가판 라이센스를 드리게 됩니다. 이 평가판 라이센스는 100개의 단말 그리고 1개의 타카스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ISE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ISE라는 서버 안에 네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동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ISE 서버에 그래서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둔 Policy Administration Node 줄여서 PAN이라는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PAN의 역할은 어떤 거냐? 바로 관리자가
웹 GUI를 연결을 할때 사용하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IT 관리자예요. 제가 IT 관리자여서 ISG 9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PAN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PAN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할수 있냐? ISG를 사용해 보신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정책을 실제로 설정을 하는 곳이 PAN이고요. 또한 게스트나 BYOD 플로우를 만드실 때이 플로우의 결과값 데이터베이스를 PAN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REST API를 PAN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상단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앤 트러블슈팅 노드, 가로치고 M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슈팅에 사용하는 노드예요, 직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ISG 노드의 로그를 수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수집한 로그를 다른 S로그 서버나 이런 데다가 전달하는 역할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AN, 그러니까 저희가 웹 GUI에 들어가서 보는 모든 로그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바로 MNT 노드에서 PAN에게 보내줘서 볼수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 관련한 API는 여기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폴리시 서비스 노드입니다. PSN이라고 하죠. 이 친구가 사실 가장 중요한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 첫두 개의 블랙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카스나 레디우스, 단말이 보내는 인증 요청 처리를 모두 PSN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AAA 인증 처리를 하는 친구가 이 PSN 노드고요. 실제 게스트나 BYOD 포탈을 운영하는 것도 PSN이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단말의 프로파일링,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도 PSN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단말이 보내는 모든 요청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게 PSN이기 때문에 PSN이 죽게 되면은 다른 노드가 모두 살아 있어도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노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Platform Exchange Grid 노드라고 해서 PXG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ISC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장비랑 연동을, 통신을 할 때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PX 그리드라는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PX 그리드를 운영하는 게 바로 PXG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페르소나, 네 가지의 ISC 내부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플로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IT 어드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단에 있는 어드민은 로그인을 하겠죠. ISG GUI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가 보는 페이지는 바로 PAN, Policy Administration 노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Policy Administration 노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정책을 설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정한 정책은 어디로 가냐? 바로 다른 노드들로 모두 전송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PSN에게 가야겠죠. 실제 단말이 보내는 인증 요청을 처리하는 노드인 PSN이 PAN에서 설정한 정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PSN 하단에 보는 Authorization Policy라고 하는 만약에 직원이 연결했으면은 VLAN 100번을 주시고 만약에 계약 직원이 연결했으면 SGT20을 주시고 만약에 IoT 가 연결됐으면 ACL 300번을 주세요라는 폴리시가 지금 생성이 되었죠. 가장 최근에 만든 폴리시가 모두 PSN에게 넘어와서 단말이 인증 요청을 보내면은 PSN에서 인증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인증 요청은 이제 로그 값이 남아야 될 겁니다. 로그가 남아야 관리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장비와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NT 노드에 로그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럼 MNT 노드는 이 로그를 어떻게 하느냐? 본인도 저장을 하고 있지만 PAN이나 PXG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PAN에게 보내는 이유는 어드민, 그러니까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로그가 남았는지 봐야겠죠. 이때 보기 위해서 MNT가 PAN에게 로그 값을 전달해 주게 되고요. MNT가 PXG에게 주는 경우는
타사 장비랑 연동을 할 경우겠죠. 그래서 PXG를 통해서 PX 그리드를 통해서 타사 장비와 연동을 하게 되면 파트너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와 이미 파트너를 맺고 있는 타사 장비들 또는 시스코의 보안 제품들과 함께 컨텍스트를 주고받습니다. 어떠한 유저가 들어왔는지, 어떤 IP를 가진 유저가 들어왔는지, 그 유저의 태그 값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타사 장비라고 해도 그 정보를 보고 위험한 요청이다,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PAN에게 액션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PAN에서 뭐 단말을 격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SE의 4개의 페르소나가 서로 연동을 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ISE의 구축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ISE 장비가 있는지를 보았고요. 이번에는 소형 사이즈의 ISE를 구축하고 싶으실 때 또는 중형 사이즈, 대형 사이즈의 ISE를 구축하고 싶으실 때 어디에 몇 개의 ISE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E를 가장 먼저 구매를 하셔서 처음 를 끝내고 들어가 보시면 디플로이먼트 노드 여기 탭에 들어가 보시면 ISE가 하나만 뜨게 될 겁니다. 하나만 뜨면서 중간에 롤이라고 하는 여기 롤이라고 하는 곳에 스탠드얼론 모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ISE가 혼자서 모든 페르소나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아이콘 중에서도 4개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PAN이 방패 모양이고요. PSN이 리스트 모양입니다. 이렇게 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PX 그리드고요. 그래프, 심장 박동수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게 모니터링 노드고요. 가장 밑에 청진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노드는 헬스 체크 노드인데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SE를 설치를 하시면 스탠드 얼론 모드로 뜨게 되고요. 이렇게 스탠드 얼론 모드로 되어 있을 때에는 노란색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것처럼 레지스터, 그러니까 다른 ISE를 추가로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대의 ISE를 연동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스탠드 얼론 모드는 사실 실제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ISE를 한 대만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인증 서버를 한 대만 사용을 하시는 걸 텐데 인증 서버가 예를 들어 불이 있어서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말들이 네트워크에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ISE는 최소한 두개 이상의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 모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데모 또는 테스팅 용도로 사용하실 때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실제 사이트에 구축하실 때인데요. ISE를 소형 사이즈로 구축을 하실 때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ISE를 설치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고요. 두 번째가 세컨더리예요. 생각하시는 그 HA 구성, 고가용성 모드가 맞고요. 프라이머리 노드에는 프라이머리 노드에도 PAN이 있고 MNT가 있고 PSN이 있고 PX 그리드가 있죠. 세컨더리도 동일하게 네 가지의 노드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세컨더리 노드를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노드를 설치했을 때 스탠드얼론 모드였던 ISE를 프라이머리 모드로 바꿔줍니다. 프라이머리 노드로 바꿔주고 나면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레지스터 그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레지스터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상단 창에 보이시는 것처럼 호스트 FQDN 유저네임 패스워드, 다시 말해서 세컨더리 ISE의 FQDN과 계정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통신이 되는 한해 통신이 되면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소형을 두 개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세 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ISE 노드가 헬스 체크 노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헬스 체크 노드의 역할이 뭐냐? 바로 프라이머리 노드
지금 왼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상단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IC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게 헬스 체크 노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머리 PAN을 가지고 있는 IC가 죽었을 때 세컨더리 PAN에게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HA를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IC가 자동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헬스 체크 노드, 세 번째 노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IC 중형 구축을 보시겠습니다. 중형 구축을 보면은 지금 상단에 있는 IC들은 두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PAN, 그러니까 관리 노드, Policy Administration 노드가 있고요. MNT 노드, Monitoring 노드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노드가 같이 한 장비에 이렇게 두 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지역 A에 있는 노드는 프라이머리 노드가 될 거고요. 지역 B에 있는 PAN, MNT 노드는 세컨더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는 각각 두고 하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PSN, 실제 인증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PX 그리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PAN이랑 MNT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형 사이즈예요. 중형 사이즈의 맥스는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PAN, MNT, PX 그리드의 노드가 두 개씩 있고요. PSN이 최대 6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앞에 그림처럼 지역을 두 개만 나눠야 되는 건 아니고요. PAN이랑 MNT가 같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필요하신 구성에 맞게 PSN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이 3개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인증 처리를 위해서 지역마다 PSN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IC 대형 구축 사이트입니다. 대형으로 오면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뀐 것 같으신가요? 일단 IC가 말도 안 되게 많아졌죠. IC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진 요 그림은 사실 이렇게 좀 과장이 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50개씩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단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Policy Administration 노드랑 MNT 노드가 서로 띄어지게 되었어요. 서로 각각의 IC 장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mary PAN 그리고 Primary MNT, Secondary PAN, Secondary MNT 이렇게 네 가지의 장비가 기본적인 역할을, 뼈대를 구성을 하고요. 그 하단에 있는 것들은 PSN과 PXG, PX 그리드 노드죠. PSN이나 PX 그리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시는 그 구성에 따라서 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PAN은 살짝 가려졌는데 PAN은 최대 2개, MNT 최대 2개, PSN은 최대 50개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PX 그리드 최대 4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개를 다꼭 써야 대형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중화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지역별로 PSN을 두고 싶고 요런 요구사항이 모두 필요하실 때 최대 50개까지는 사용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구축이라고 하면 PAN이랑 MNT를 따로 두면 대형 구축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50개를 다 두면은, 즉 대형 구축을 하셨을 때 최대 기대하실 수 있는 용량은 단말 200만 대까지 지원을 합니다. 요몇 개의 단말까지 지원하는 구성인지는 뒤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C 대형 구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도상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겠죠. 데이터 센터가 두 개가 있고, PAN이랑 MNT는 각각의 대륙별로 두고, PSN은 필요한 지역별로 하나씩 두게 되는 거죠. 이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 1번은 이제 PAN이랑 MNT 분리하는 게 대형 구축의 기본 설정이다라고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PSN 최대 50개 사용 가능하시고, 세 번째로는 프라이머리 PAN이랑 다른 IC 노드 간에,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PAN이 데이터 센터 1에 있을 때 데이터 센터 1에 같이 연동되어 있는 PSN들이 지연 시간이 300ms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PSN들과 AD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요. Primary PAN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바로 Primary PAN이 다운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Primary PAN의 역할은 뭐냐? 일단 신규 엔드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프로파일링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게스트나 BYOD가 등록되었을 때그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mary PAN이 죽으면 지금 보이시는 기능들이 되고 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단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Primary PAN을 업그레이드 또는 이슈가 생겼을 때 Secondary PAN을 바로 Primary로 바꿔주시면 AJ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ISE 업데이트를 하실 때에는 Primary PAN을 업데이트를 할 때는 Secondary를 Primary로 두고 Secondary를 업데이트할 때는 Primary를 PAN으로 두는 것처럼 서로서로 따로 시간을 잡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ISE 3.3 버전에 지원하는 플랫폼 형태입니다. 앞에서 이미 SNS 서버가 있고, VM으로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단에 나와 있는 표는 어떤 거죠? 지금, 세일즈 하고 있는, 지금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시스코 SNS 서버의 리소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3715가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3715가 중형 사이즈, 3795가 대형 사이즈입니다. 이 중에 3795가 왜 그러면 PSN X 이렇게 나와 있느냐? 3795가 다른 SNS 서버들보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디스크나 인아웃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PAN 전용, 그리고 MNT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3795는 PSN보다는 PAN, MNT 전용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자 이렇게 X를 쳐놨고요. 보시면 프로세서라든지 코어 수, 그리고 메모리 디스크,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는 SNS 서버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M 형태로 사용을 하시거나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을 하실 때에 요만큼 동일하게 리소스를 할당을 해주셨을 때 동일한 성능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그 표를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M 형태로 설정을 하실 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봤었던 다양한 설치 옵션이 있었는데요. 이 설치 옵션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선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플랫폼부터 차이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이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랫폼은 물리 장비가 있었고요. VM이 있었고요. 클라우드가 있었습니다. 우선 물리 장비랑 VM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버추얼 머신이 나와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의 장점은 당연히 설치가 빠르게 됩니다. 이미지를 올리면은 바로 설치가 되죠. 그리고 하드웨어 리소스도 매우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그가 굉장히 많은 환경에서 MNT 스토리지가 크게 필요하겠죠. 이때 최대 2.4TB까지 버추얼 머신에 리소스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VM입니다. 반면에 물리 장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를 위해서 살펴보자면 MNT 스토리지를 처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600기가를 사용하시던 800기가를 사용하시던 근데 그둘 중에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로그를 더 쌓아야 할 때가 필요하, 아, 더 쌓아야 할 때가 생기더라도 스토리지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겠죠. 기존에 설정하신 600기가 또는 800기가 안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리소스가 한정이 되게 된다는 게 물리 장비의 이제 단점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VM을 올려서 사용하는 서버는 ISE만 사용하려고 만든 서버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ISE 외에도 다른 버추얼 머신을 올려서 사용하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에 서버가 관리가 미비하여서 리소스가 원했던 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구성상 생각했던 것만큼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즉, 다른 VM에서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VM에서 너무 많은 리소스를 갑자기 사용을 해버리면 ISE가 사용할 리소스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때에는 처음 기대했던 성능만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리의 영역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네트워크 팀에서 요 서버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물리 장비, 그러니까 그 SNS 서버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네트워크 팀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버추얼 머신에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서버 팀의 권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팀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텐데, 요 관리 권한이 넘어가면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물리 장비랑 버추얼 머신 구매를 하실 때는 VM 서버의 리소스를 충분히 할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온프렘이랑 클라우드 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의 장점은 설치를 빨리 할수 있죠. 그냥 AWS 올라가서 AWS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해서 ISE 서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소스를 따로 설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이미 인스턴스로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클라우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이미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께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저희가 보안상 취약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라기보다는 관리상에 예를 들어 클라우드 접속할 수 있는 접속자 권한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계정을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안을 좀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사용량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갑자기 큰 금액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구매를 하신 리소스라 하더라도 나중에 잊어버리고 청구할 금액이 나왔는데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온프렘 같은 경우에는 단점부터 보면 당연히 발주하고 사이징부터 봐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서버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부터 보고, 새로운 서버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품위를 올려서 발주를 한 다음에 렉 서버에 설치를 하고 ESXi를 설치한 다음에 이미지를 또 올려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프렘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의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용이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사이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 상단의 링크 통해서도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모든 숫자들은 ISE 3795 가장 큰 사이즈 기준입니다. 그리고 ISE 간의 레이턴시가 5ms 이하인 기준에서 몇 개의 엔드포인트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램용, 그러니까 테스트 용도로 가장 작은 스탠드얼론 모드가 있고요.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소형은 최대 5만 개의 엔드포인트까지 동시 접속이 5만 개의 엔드포인트까지 관리할 수 있고요. 중형은 15만 대까지 단말을 관리하고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단말까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이랑 중형은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5만 개고 15만 개예요. 근데 갑자기 대형으로 넘어가면서 200만 개가 됐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가장 큰 차이였던 모니터링 노드 그리고 PAN 노드를 서로 분리하는 데 나오는 겁니다. 라지 사이즈부터는
PAN 노드랑 MNT 노드를 서로 분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사이징이 훅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SE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최대 동시 접속 단말수예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ISE가 이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이센스 소비 방식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의 가장 끝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점은 ISE가 동시 접속 단말 세션 수를 기준으로 라이센스를 소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레디우스에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죠. AAA라고 해서 인증인가 어카운팅이 있는데 인증 세션이 처음에 진행이 되고 그 세션이 맺어지면 어카운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카운팅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라이센스가 소비되게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게그 장비별로 3715, 3715, 3795 각각의 최대 동시 접속 단말수 있고요. 이거는 PAN, MNT를 같이 사용하실 때에 요 장비를 PAN, MNT로 사용하실 때에 최대 동시 접속 단말수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표에서는 ISE가 PSN 실제 인증 처리를 하는 노드 전용으로 동작할 때 최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갑자기 숫자가 왜 줄어들었냐? 바로 요 숫자는 하단 주석의 첫 번째에 달려있는 초당 레디우스 세션 처리수예요. 그래서 TPS를 나타낸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AP TLS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서 액티브 디렉토리랑 연동된 ISE 같은 경우에는 3715를 사용하시면 초당 최대 150개의 단말이 처리가 될수 있고요. 인증 처리가 될수 있고 3715나 3795는 200개까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증 방식과 사용하실 DB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 지금 나와 있는 표는 일부 표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단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링크에 더 자세한, 더 많은 인증 프로토콜과 DB들에 대해서 TPS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동시 접속 단말 수를 생각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뭐제 네트워크 안에 있는 휴대폰 또는 랩탑 또는 뭐 CCTV, IoT 장비 또는 프린터 이런 것들을 쭉 카운팅을 하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선 네트워크에 고정된 단말도 있고 움직이는 단말이 있습니다. 고정된 단말이라고 하면 프린터나 CCTV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모바일 단말, 움직이는 단말이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랩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휴대폰이나 랩탑 같이 계속 움직이는 단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밍을 하거나 또는 단말을 사용하다가 꺼놨다가 다시 사용하다가 끄다가 하면 사용할 때 네트워크에 붙었다가 꺼져 있을 때 네트워크에 떨어졌다가 다시 사용할 때 네트워크에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세션 수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크게 10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설정된 단말, 그러니까 단말 자체가 인증을 못 받아가는 경우에는 계속 인증 요청을 ISE에게 보내게 되겠죠. 이때 중복적으로 인증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세션 수가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단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나와 있는 표는 각각의 서버를 PSN으로 사용을 하실 때, PSN 전용으로 사용하실 때,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실 때 최대 단말 처리 개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걸 살펴봤냐면 하나의 ISE 서비스를 얼마나 크게 또는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하나의 ISE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ISE 서비스를 나눠서 설치를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하나의 그 사이트 안에 200만 개 이상의 단말이 있는 경우예요.
라지 사이즈, 대형 사이즈의 IC 설치라고 해도 최대 단말이 200만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 수가 이걸 초과하게 되면 여러 개로 나눠서 설치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지연 시간이 300ms 이상이 될 때입니다. Primary PAN과 다른 IC 노드 간의 레이턴시가 300ms가 넘어가는 환경이라면 따로 IC 서비스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계열사별로 IC 인증 플로우를 따로 설치하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서비스별로 나눠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타카스 용도로 IC를 설치를 몇 대를 하고, 또 게스트 용도로 IC를 몇대 설치하고, 레디우스 일반 사용자 용도로 IC를 몇대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별로 IC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IC 물리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구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 어떤 사이징이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C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IC 라이센스는 3점대로 올라오면서 스마트 라이센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IC가 지금 2점대 라이센스에서 3점대 라이센스로 넘어온 지꽤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IC 2점대 라이센스의 EOS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IC 2점대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점대부터 3점대 올라오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동일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베이스 라이센스가 원래 연구 라이센스였는데 2점대에서는 3점대로 올라오면서 에센셜이 기간 라이센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 이미 IC 2점대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IC 3점대를 사용을 하실 경우, 3점대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서, 그러니까 에센셜 라이선스로 구매를 하셔서 다시 베이스 라이선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 첨부를 해두었으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이 장표에선 연구 라이선스에서 기간 라이선스로 바뀌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라이선스의 소비 방식은 동일한데 그 형태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점대 라이선스는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베이스 플러스 아펙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3점대로 넘어오면서 에센셜, 어드밴티지,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선스 변경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뒷장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라이선스를 왜 변경해야 되냐 보시면, 일단 IC를 계속 사용하시고 싶은 고객분들께서는 2점대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 중에 IC를 계속 사용하시고 싶은 고객분들께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첫 번째는 IC를 계속 2점대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점대에서 3점대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2점대에서 3점대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C 3점대 라이센스로 에센셜, 어드밴티지, 프리미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2점대를 계속 사용하시고 싶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점대 라이센스는 이미 2022년에 EOS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점대 라이선스를 구매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IC 3점대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서 2점대로 다시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베이스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에센셜을 구매하셔서 베이스로 다시 넘긴다든지, 플러스 라이선스를 사용하시고 싶은 고객분들께서는 어드밴티지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서 플러스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시는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IC 2.7 버전이 올해 2024년 9월자로 아예 엔드 오브 서포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점대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점대에서 3점대 또는 3점대에서 2점대 라이선스 변경하는 것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시스코 소프트웨어 센트럴 여기 웹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스마트 어카운트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 하시고 하단 보이시는 여기 들어가시면은 매니지 라이센스 들어가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쭉 뜨게 됩니다. 그 라이센스 중에 이점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점대 라이센스 베이스가 몇개 있었고 만료일이 언제까지고 플러스가 몇개 있고 만료일이 언제까지다. 이런 정보들을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포트 케이스 매니저에서 케이스를 여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2점대 라이센스를 3점대 라이센스로 변경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내용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 시스코 라이센스 팀에서 새로운 라이센스로 이전해서 동일한 스마트 어카운트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 정책도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두 번째 구매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기존에는 베이스는 베이스만 가지고 있었고, 플러스는 플러스만 의미, 아펙스는 아펙스만 의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모델에서는 베이스 한 개는 에센셜 한 개랑 동일합니다. 근데 어드밴티지 한 개가 베이스 하나, 플러스 하나를 포함하게 됩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플러스 아펙스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의 라이선스가 하위 라이선스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기존에는 기본 AA를 베이스 라이선스 1000개 구매하시고 BYOD 또는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플러스 라이센스 700개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어드밴티지 700개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프로파일링은 700개를 할 거니까요. 그러면 어드밴티지 700개를 구매하셨을 때 에센셜 700개가 이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 1000개를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에센셜은 300개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 2번도 동일합니다. 베이스 1200개 플러스 700개, 아펙스 300개를 구매하셨던 고객분께서는 가장 상위의 라이선스만 동일하게 구매를 하시고요. 프리미어 300개 구매하시고, 어드밴티지는 프리미어를 구매한 것만큼 제외하고, 400개를 구매하시고, 에센셜은 그 모두를 제외한 500개를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ISE 라이선스의 소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소비 기준을 보면은 처음에 단말이 붙었습니다. 단말이 네트워크에 붙게 되면은 MAB이던 다던X던 인증을 하게 되겠죠. 이 처음에 인증을 하고 단말을 ISE 등록을 할 때에 에센셜 라이선스가 한개 소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말이 BYOD를 위해서 인증서를 ISE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드밴티지 라이선스가 하나 소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BYOD 등록은 어드밴티지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단말이 MDM도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단말의 상태를 보고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고 싶습니다. 이때 MDM에게 단말의 상태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컴플라이언트 하다고 하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해주겠죠. 이때 MDM 요청을 보내면서 프리미어 라이선스를 새로 하나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 소비 형태가 해당 기능을 이네이블 했을 때 하나씩 소비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ISE 라이선스 각각은 어떤 유즈 케이스마다 소비가 되는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AA나 802.1X 또는 게스트, 이지 커넥트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에센셜 라이선스를 소비하고요. 프로파일링이나 BYOD 같은 조금 어드밴스드 된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어드밴티지 라이선스를 사용하시고 MDM을 사용하거나 AnyConnect를 사용하실 때 연동을 할 때에는 프리미어 라이선스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라이선스의 소비 기준이 나와 있는 표가 하단의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좀더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ISE의 전반적인 형태, 사이징, 그리고 플랫폼, 라이선스까지 기본적으로 ISE 구성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ISE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참고 링크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2화 ISE의 사이징에 관련된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IC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